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지구의 날씨는 기상변화가 많습니다. 비도 오고 구름도 항상 많죠. 심지어 이렇게 심한 바람 부는 곳도 있죠. 아무튼 이런 지구의 기상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 있다고 하여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성증권에 수증기 쏟아붓는 거대 뇌우. 이 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사진입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뇌우의 모습입니다. 몽게몽게 솟아오른 구름 속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있는데 맨 윗부분에 형성된 구름 아래에는 푸른 하늘이, 구름의 경계를 따라 위로는 별이 보여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무튼 너무 멋있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을 잇는 이 구름은 실제로는 성층권에 수증기를 쏟아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건 오닐 미국 스탠퍼드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극도로 강한 뇌우가 발생하면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에 압력차가 생겨나며 대기권의 수증기가 성층권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수압점프가 발생한다고 사이언스에 소개했습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층은 조성뿐만 아니라 온도나 그 밖의 물리적인 성질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며 다시 몇 개 층으로 분류됩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특성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의 5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륙권과 성층권입니다. 첫 번째, 대륙권은 난류와 기상현상이 발생해놓은 곳입니다. 두 번째, 성층권은 오존이 주로 있고 난류가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강한 뇌우가 발달하면 풍은 위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은 경계면에 도달해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면 윗부분이 납작해지고 오루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강한 뇌우가 발생하면 모루 위 권운 기둥이 모루 위 수킬로미터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구름은 성층권의 강력한 제트기류를 타고 확산하기도 합니다. 기상학적으로는 토네이도나 우박처럼 심각한 날씨가 임박했음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를 슈퍼셀 폭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폭풍우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위력은 가장 파괴적입니다. 이런 구름은 성층권 하부에 수증기를 주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성층권에는 미량의 수증기가 존재하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수증기가 성층권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AACP 구름의 레이더 관측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AACP 구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구름이 장벽 역할을 하며 내부의 성층권 기류 흐름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엄청난 수압이 생겨나며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수증기가 넘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기상학에서 장애물을 위를 넘어가는 인계 초과 흐름, 이른바 물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성층권 깊숙이 초당 7T 이상의 수증기를 빠르게 주입한다고 합니다. 수증기가 성층권에서 온실가스로 작용하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그러면 다시 AACP 구름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시카 스미스 하버드대 지구 및 행정과학부 교수는 사이언스의 뇌우를 물리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 영향을 수치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메커니즘이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기상현상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게 놀랍네요. 저는 다음에도 기상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